리딩 스탯과 함께하는 미국 주식 공부하기. 대체제가 없는 소프트웨어의 왕. 어도비 시스템즈.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 온라인 강의 등 다양한 언택트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클라우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들의 몸값도 크게 올랐는데요. 어도비 시스템즈도 그중 하나입니다. 포토샵, PDF, 프리미어 프로 등 소프트웨어로 유명한 회사지만 2013년 클라우드 기반의 구독 서비스를 도입하며 매출이 급등했습니다. 팬데믹 이전부터 유튜브 열풍으로 인한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 수요가 늘면서 사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코로나 시대를 맞아 매출 성장세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현재 디지털 영상을 비롯한 콘텐츠 제작 툴, 전자문서와 전자서명 클라우드 서비스, 디지털 커머스와 비디오 광고 마케팅 플랫폼 등 다양한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데요. 뚜렷한 대체제가 없는 각 분야의 선도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도비 주가는 작년 중순부터 올해 중순까지 박스권에 갇혀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2분기 실적 발표 즈음부터 최근까지 급등하였고 지난주부터 차익 실현에 따른 단기 조정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도비의 2분기 매출액은 38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고 주당 순이익은 3달러로 지난해 같은 때보다 24% 늘었습니다. 매출액은 시장 예상치인 37억 2,200만 달러보다 3.0% 웃돌았고 조정 EPS도 예상치 2.82달러를 7.4%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무려 46%에 육박하며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식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기존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에버리지에 거의 근접한 결과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목표 주가를 746달러로 인상했다는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도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도비는 9월 21일 3분기 실적 발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38억 8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3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하며 주가도 반등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미국 주식 공부하기. 매일 새로운 종목으로 만나요.